개구리 소년 사건이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저도 딱 그 또래 아이들이 사라졌던 사건이라서 내가 혹시라도 일상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저 때가 11살 때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지금 3대 미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 대구 사건하고 이형호라고 어린애가 유괴돼서 금옥 목소리라는 영화를 탄생시켰던 여보세요? 네, 내 안에 자기 없군요.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는 그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금은 사실은 이춘재가 모두 저질렀다라는 자백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는 프로파일러에 의해 가지고 보관돼 있던 증거물들을 다시 DNA 검출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수감돼 있던 이춘재를 찾아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제는 아니지만 3대 미제 사건으로 기록을 남겼었죠. 네. 대구 덕서구에 사는 덕서국민학교 학생 5명이 마을 인근 투합선에 도룡뇽을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개구리 소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좀 가물가물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아동 실종 사건입니다. 5명의 초등학생이 앞산에 올라갔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실종이 됩니다. 현상금이 그 당시 돈으로 4,200만 원이 걸린 사건. 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예.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고요. 10년이 지나가지고서야 등산객에 의해 가지고 유골이 발견된 그런 이제 사건이다. 경찰들이 수사 당시에 좀 놓쳤던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991년 3월 26일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서 기초의원 선출을 하는 투표가 있던 날인 거예요. 네. 우리 지금 투표함도 경호하러 가야 되고요. 아들이 없어졌다 카마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 아이들을 바로 찾아 나서는 첫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던 아이고. 것이 사실은 이 사건이 이런 불행한 엔딩을 가게 된 첫 번째 이유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유골이 발굴된 지역이 알고 봤더니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그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찾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게, 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건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전단지를 들고 행업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아이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 감독님은 이제 직접 당시에 그곳을 계속 취재를 하셨을 테니까 와룡산이라는 데가 그렇게 이를테면 심산유곡 뭐 이런 곳입니까? 아,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산에 올라가서 그 유골을 발견하는 데까지 시간이 3분에서 4분 정도. 정말 쇼크스네요.